안녕하세요. 모모엄마예요. 눈이 오는 겨울이죠. 모두들 꼭꼭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이블레이드 초제트 커스터마이즈 세트의 정식 한국판입니다. 아직 베이블레이드 홈페이지에서는 발매일에 대한 아무런 소식은 없지만 사진은 유출이 되었네요. 크리스마스 때도 발매할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초제트 말키리와 초제트 스프리건 각성 시스템을 발동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른 슈팅할 수 있게 빨리 발매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초제트 아킬레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37화 보셨나요?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제트 아킬레스가 리바이브 피니스와의 대결에서 결국 파괴되었어요. 파괴된 아킬레스를 뒤로하고 서아진이 초제트 아킬레스를 만드는 모습까지 잠깐 나왔고요. 초제트 아킬레스의 더블로 디스크 사진도 유출되었습니다. 무게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딱히 특이한 점은 없네요.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올지 제로 디스크의 뒤를 이을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일까요? 궁금합니다. 다음은 랜덤 부스터 13의 레어 베이인 에어 나이트의 사진입니다. 에어 나이트 12 익스텐드 이터널이네요. 레이어는 꼭 맥시멈 가루다처럼 생긴 것이 스태미너가 장난 아닐 것 같죠? 맥시멈 가르다는 이제 공식 경기에선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과연 맥시멈 가르다처럼 실제 경기에서 인기가 많을지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파츠인 익스텐드 프레임도 꽤 무게가 나가 보이는데 왠지 초제트 각성 시리즈에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모모엄마였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부럽다. 눈이 많이 오니까 진짜. 미끄러움 조심하시고 좋아요, 구독 꾹꾹꾹 알람 센스 잊지 마세요. 안녕.